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무리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먼저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조금 악재가 나왔습니다. 뭐 특정 주체가 이제 압수수색에 좀 들어갔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8일 진행될 예정인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일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호재 일정이 있다면 그 호재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막상 JP모건 헬스케어의 일정이 끝났는데 기대했던 뭐 대규모 수주나 뭐 라이센스 아웃 같은 뭐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게 될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부분들이 다시 네, 고점에서 차익 실현으로 네, 좀 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특히나 제약바이오 종목들 오늘 시장 상황 대비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종목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즉 1월 8일 이전에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 추세 상단에서 네, 고가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선물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3,800억 정도의 순매수를 추가적으로 또 진행을 하면서 지금 11월 달, 12월 달 두 달간 7조 원 이상의 이제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 순매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 나스닥 지수가 15,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네, 연말 랠리에 이어서 연초 랠리까지도 이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초의 랠리와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을 저희가 잘 가져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작에서는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도 섹터 그리고 큰 이벤트로 이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우리 HMM 관련 HMM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 뭐 우선주, 신규 상장주, M&A 관련된 이슈들,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HMM이 최근에 매각 이슈로 이제 단기 시세를 분출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눌림목 구간까지 좀 낙폭을 확대하다가 이제 상승 반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좀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내년 상반기 중에 예비 입찰이 아닌 본 입찰 일정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재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다면은 그 일정까지는 상승에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자, 내년 상반기에 어떤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느냐, 총선도 예정이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HMM의 본 입찰에 대한 일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M&A 관련된 이슈가 주가 부양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번에 이제 대량의 거래가 유입된 캔들의 저점 가격인 눌림목 가격인 18,000원 가격을 손절 잡고 19,600원 이하에서는 눌림목 구간 시청자분들이 저점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과거 HMM 종목이 이제 뭐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5만 1,000원까지 좀 폭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고 그리고 5만 1,000원 고가 대비 현재가 2만 원 밑으로 마이너스 60% 정도의 큰 어려움을 겪고 다시 M&A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미리미리 관심 가져보시고 내년 상반기 본입찰까지의 상승을 노려보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민경철 전문가님 또 올해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저희 뵙게 될 것 같은데 새해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